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버스를 이용하기 더 힘들고 어렵다는 불만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으로 춘천을 대중교통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게 춘천시의 구상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백승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 춘천 근화동 청화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립니다. 버스 노선이 개편되기 전 이곳에서 63번 버스를 타면 춘천 초등학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 63번 버스가 없어지고 간선버스인 100번과 지선버스인 8번만 운행됩니다. 어제는 부모님이 차 태워주셔서. 오늘은 그럼 어떻게 가요? 오늘은 버스 타러 왔어요. 근데 63번 버스가 안 다니는 거고. 아, 별로. 어떡하지? 학교까지 8번 버스를 타고 가야 하지만 8번 버스의 배차 간격이 오전 5시 50분과 8시 50분으로 3시간이나 됩니다. 등교 시간에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버스 회사에 물었습니다. 100번은 춘천중학교 쪽을 안 가요. 환승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 어떻게 환승을 해야 돼요? 아, 공지사거리 가셔도 6번 같은 거 타실 수 있으시대요. 버스를 직접 타봤습니다. 두 정거장쯤 가서 내린 뒤 횡단보도를 건너고 공사장도 지나야 합니다. 간선 버스에서 내려서 이곳까지 걸어왔습니다. 이곳에서 지선 버스로 갈아타야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노선 개편 이후 시내권의 버스 운행은 큰 도로의 주요 환승센터를 다니는 100번부터 400번까지 간선 버스와 시내 곳곳을 다니는 1번부터 14번까지 지선 버스로 크게 구분됩니다. 춘천시가 한 노선에 여러 대의 버스가 중복 운행되는 것을 막겠다며 구축한 체계입니다. 하지만 중복 운행이 줄어든 대신 일부 노선의 경우 버스 배차 간격이 3시간이나 벌어졌습니다. 8번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암만 기다리다 안 오는데 지금은 또 손주가 왔다고 전화가 와서 그만 택시 타고 왔죠. 간선에서 지선 버스로 환승하는 방법이 있지만 곳에 따라 더 걷거나 기존보다 버스 타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타는, 승객이 많이 타는 데는 아주 많이 타고 없는 데는 아주 없고. 읍면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도 한 노선에 한 대만 다니다 보니 배차 간격이 기본 2시간 안팎입니다. 춘천시청 온라인 게시판에는 버스 노선에 대한 항의와 불만을 적은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버스 노선이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고 아직 노선이 완성된 것도 아니라며 시민 의견을 종합해 노선 조정과 버스 추가 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입시 전문가를 모시고 대입 정보를 듣는 이슈앤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대학교 입학사정관 박동훈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예. 강원대는 모레부터 수시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예. 직접 면접을 평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런 입장에서 면접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건 어떤 걸까요? 예, 강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서류 확인 면접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나 활동을 하게 된 이유와 목표는 무엇인지, why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how.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why, how, what 구조로 정리해서 답변을 준비하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내용을 이제 좋은 태도로 임해야 할 텐데요. 예. 면접은 어떤 태도로 임하면 좋을까요? 예, 면접은 면접관이 질문하고 학생이 답변하는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면접관이 질문하면 질문에 대한 핵심 내용을 말하고 그리고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하면 그에 따라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접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지적 호기심과 관심사에 대해서 몰입한 경험이나 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전한 경험들을 아주 솔직하고 차분하게 표현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면접 볼 때 또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강원대학교에서는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성명이나 출신 고교, 또 그리고 부모의 직업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차단하려고 하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은 면접 당일날 교복을 입어서는 안 되고 또 해당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정보네요. 아, 이제 정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강원도 학생들은 정시에 약하다.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정시가 확대되면 더 불리한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정시를 지금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확대한다고 해도 서울 일부 대학이 아마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강원대학교는 30% 정도를 정시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아마 변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춘천 캠퍼스 최근 3년간 통계를 살펴보면요. 정시 입학생들이 수도권 학생들이 77%인 반면에 강원도 학생들은 14%로 아주 열세에 있습니다. 인서울 대학들에 대한 그 열망이 크고 또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서 그만큼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좋아지고 그런 반면에 또 학생 수가 강원도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수능 성적이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서 대단히 좀 열세에 있다 보니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을 의과대학 체제로 바꾸기로 예.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모집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내년부터 의과대학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지역인재 전형에서 우리가 30% 이상으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강원도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앞으로도 2년간은 계속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강원대학교 입학사정관 박동훈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열린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유치원과 학교에 남아있는 성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면적으로 따졌을 때 성면 제거율이 병설 유치원이 84%로 단설 유치원보다 5%포인트가량 낮다며 성면 제거 공사를 할 때 성면이 많이 남아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유치원과 학교의 43%인 445곳에 성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 내 접경 지역들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2019 접경 지역 발전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양구 KCP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접경 지역 발전 포럼은 정부가 추진하는 DMZ 국제평화지대 실천 과제, 국방개혁 대응 방안, 지역발전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판문점 선언에서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까지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국방개혁 2.0의 극복과 접경지역 발전 전략 구상도 짚어봤습니다. 철도 노조가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해 당분간 서울과 춘천을 오가는 ITX 청춘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첫날인 내일 ITX 청춘열차는 36번 가운데 12번 열차 운행이 중단됩니다. 파업이 지속되면 평일에는 운행률이 58%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79% 수준으로 떨어져 당분간 열차 이용에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강원대학교병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병원의 정상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합동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의 정규직화 정책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강원대병원 측이 용역업체의 임금 내역서를 받지 못해 교섭을 못한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대와 경북대병원이 노동자 직접 고용을 약속한 것처럼 강원대병원도 용역업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고 간호인력을 충원해 안전한 병원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유산으로 3년 주기 순회전으로 열리는 강원국제예술제가 홍천에서 개막됐습니다. 강원도 문화재단은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홍천 옛탄약정비공장과 홍천미술관 일원에서 강원국제예술제 첫 행사인 2019 강원작가전을 선보입니다. 올해는 옛 탄약공장을 예술공간으로 바꾸는 등
홍천 지역 곳곳을 예술공원화하고 2년 차인 내년에는 강원 키즈트리엔날레, 3년 차인 2021년에는 강원 국제트리엔날레를 개최합니다. 춘천시가 바이오 산업의 제도약과 ICT 산업의 창의적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아스파라거스와 버섯 등을 활용한 그린 바이오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고 내년에는 대마를 활용한 산업화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드론 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육성한다며 내년부터 드론시티 춘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시장은 차별화된 전략 사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 도내 경제는 소매점 판매액과 건설 수주액이 크게 줄어드는 등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소매 판매지수의 경우 전국적으로 2.4%포인트 증가했으나 강원도는 1.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또한 건설 수주액도 건축과 토목공사 모두 감소하면서 83.9%포인트나 줄어 전국 평균 감소율 3.9%를 크게 웃도는 등 지역 경기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 쌀 10톤이 미국에 수출됩니다. 강원도는 철원과 홍천, 양구, 강릉 등 7개 시군 10개 브랜드의 쌀 10톤이 미국에 수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국 수출은 지난달 열린 GTI 투자 박람회 때 미국 수입업체와의 협상에 따른 겁니다. 해당 수입업체는 국내 농식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전문 업체로 미국 소비자 반응이 좋으면 지속적 수입 의사를 밝혔다고 강원도가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약 개발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